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같이 보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도움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과 전차와 마병과 같은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력은 의지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악을 행하는 자기 백성을 치시며 또 그들을 돕는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에 불과할 뿐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도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자가 먹이를 덮치고 으르렁거릴 때 내 목자들이 몰려와서 아무리 소리를 치고 떠들어대도 사자는 놀라거나 당황하며 달아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전능한 나 여호와도 시온산에서 싸울 것이다. 새가 둥지 위를 맴돌며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였으나 이제는 그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은이나 금으로 만든 죄악의 우상들을 다 집어던질 날이 올 것이다. 아시리아는 멸망할 것이나 사람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에 망하고 말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며 그들의 젊은이들은 노예로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황제는 놀라 달아날 것이며 그들의 장군들도 공포에 질려 그들의 군기를 버리고 달아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의 불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타고 있다.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는 사람, 뭐 그런 표현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세 보이거든요. 갖춘 것 같아 보이고 힘 세 보이니까 내가 당장 힘들 때 도와줄 가서 사정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은 이집트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집트가 도와줄 것 같지만 그 이집트가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가 둥지를 맴돌며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 표현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걸 실감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신경 쓰이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겠지만 그 대상들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 보이는 이집트에게 도움을 찾으러 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무언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찾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대상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새롭게 주어진 이 하루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